세월의 흥겨 겹겹이 쌓이고 사인 가슴에 바람고 그대와 가고픈 그곳은 늘 다시 만나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쳤던가. 역겹 속에 태어난 청겨의 바람이 되어 빈자리가 아름다워 동영이 나섰고 새롭게 울던 날들아 어둠 속에 숨죽여 피웠구나. 창문에 비쳤던 무심한 등불은 삼이 힘겨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삼이 너선에 찾아온 그 많은 인연 중에, 삼이 깨우쳐주는 소떼 같은 기다림을, 주머니 없는 주머니 없이 홀로 떠난 길이다. 삼천겹의 꽃비가 하늘과 바람이 되어 저 세상 아래엔 힛바른 소리만 가득하네. 바람 같은 세상은 어떠한지 둘러보라 하네. 잊고 있다가 들어섰던 그곳이 얼떨결에 따라나선 이정표가 나를 달리는 시간이라 말하네. 너를 만나기 위해 억겁의 시간을 보냈구나. 너를 탓하려 홀로 가는 그 길은 무거운 짐 헐헐 벗고 광명의 터전으로 발길 긴 그곳에 머물려 6월 청산의 떨림이 아름답다 하네.
내가 그 이 글을 쓰기 전에는 산사에서 한 100일 기도를 했습니다. 100일 기도를 하면서 혼자서 이제 공양을 먹으면서 그 추운 겨울에도 맞아하고 했는데, 아, 오늘 한 낮자가 다 돼갈 쪽에, 아유, 어떤 분이 한번 턱 나타나서, 나타난 그분이 바로 스님이라. 야, 이 죽는다! 뭐 하고 있노? 필이나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미쳤나? 죽놈이라, 내가. 이게 이제, 저승에 있는 사람하고 이제 대화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필 들어봐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오늘 이곳에 해양한다! 바친다, 이 말이지. 그걸 필 들으니까, 이 글이, 그냥 막, 한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연필 가지고 쭉쭉쭉 써보니까. 그거 내가 이제 정리를 또 해보니 이 글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가슴도 와닿고. 야, 이건 이성에서 쓸 수 없는 글이다. 그래서 내가 당신 무엇이오? 내가 이름 모르니까. 누구 뭐 할래? 삼천대천에 공부하는 놈이 그 알아니 뭐 할 것고. 어? 내가 도인이지만 누구냐? 알고 보면 내 너희 스승이다. 그걸 거의 사면 되더라. 간다. 내 고향으로 간다. 이러면서 금방 사라진 것이 밀양시 무하면 고나리 자기 생가 쪽으로 그냥 소식이 날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정말 이기구나. 내가. 그래. 이 글을 가지고 내가 노래를 작곡을 하든지 작사를 하든지 이걸 가지고 내가 한번 이승에 한번 만 중생들에게 좋은 것을 알려줘야겠다 싶은 생각에서 이번 곡을 만들게 청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 저는 이 작곡 생활을 바로 지금 60년째 하고 있는데 그리고 예. 14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갖다 해가지고 예. 내가 20살 때 시디 교황단에서 오디션을 봐가지고 네. 80명 된 자식을 내가 그 20살 때 내가 가서 파인을 키고 그러면서 작곡을 조금 하면서 작곡을 갖다 뭐 1900씩 넘게 작곡한 게 네. 그 가사가 얼마나 많이 오셨는데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저 친구가 스님이 작사를 해왔다 그래가지고 난 우습게 보고 네. 뭐 이래가는데 뭐 이 3000개의 바람꽃이란 이 가사를 보였겠네. 내가 너무 감명을 받았어요. 아, 예. 나 이거는 스님이 보통스님이 아니다. 어? 어떻게 이게 스님으로서, 아, 이렇게 보통스님이 아닌데, 그, 뭐 돌을 닦아가지고, 불자에 대한 이 지식도 많겠지만은, 그 이전에 이 시에 대한 것은,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나오는 시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거 뭐 작곡하는데 우리는 작곡할 때 보면 가사가 안 좋으면 이 작곡이 가사가 또 막혔는데 이 가사는 내가 뭐 텔레비에서 나왔어도 그 합정역 5분 적을 갖다가 15만 작곡했는데 이거는 10분만에 작곡했어요. 왜? 이 가사가 내 마음에 닿기 때문에. 그래서 인연이 오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스님을 보이기 전에 좀 뭐 얼굴도 아주 인지하시고 고맙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저런 시가 나왔나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도 한 다섯 편을 시를 썼습니다. 예, 지금 이제 박사님께서 좋은 평가를 해주시니까 저도 이 좀 힘이 나고 공부를 헛되이 안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스님이 내인데 시를 세 개를 보여왔는데 네. 또 삼층의 바람꽃 말고 우당바라 우당바라 네. 네. 그것도 지금 또 작곡을 해놨어요. 예예예. 예, 예. 그래서 해놓고 이제 또 남은 게 하나는 이제 작품을 하면 되는 거고. 예, 예. 왜 그러면 이 가사가 안 좋으면 시가 안 좋으면 이 작곡이 안 떠올라요. 가사가 좋으면 막 이게 막 여기서 금방 누가 노래를 막 부른 것 같이 여기서 맴도기 때문에 그 그대로 작곡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단 바람 네, 그것도 아주 좋은 작품으로 예, 좀 나와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인연을 해서 만나서.
우리 후세의 사람들이 이 노래를 갖다가 우리가 네. 이 세상에서 왔다 갔다 가면 불러주면 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 저들도 그 이제 뭐 이 제가 연구를 해서는 저도 뭐 이게 대한민국 좀 이름이 있습니다. 네. 아 있는데 그 이 나무 조상님 천도제를 딱 지내보면 처음에 딱 시작하게 되면은 벌써 이 집 조상이 오늘 잘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첫머리부터 이미 다 끝 이미 계산 다 끝납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날부터는 이 연물이 너무 잘 돼. 그런데 아 이 집이 오늘은 뭔가 이게 힘들다 싶으면 그날 연물이만 망쳐버립니다. 예. 그거 아마 같은 좀 변화인 것 같습니다. 삼척에 바람 꽃으로 시작해서 우단 바람으로 해가지고 예. 우리가 앞으로 이 인연을 맺을 수 있겠네요. 네. 앞으로 좋은 작품을 해가지고 후세대 사람들이 아주 애창할 수 있던 주옥 같은 예. 가사를 갖다 많이 써주세요. 예. 내가 언제 얼마든지 내가 작곡을 할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인연을 해서 우리 박사님께서 더욱더 이제 세월이 이제 급한데 저도 서득 세월이 급하고 우리 박사님도 급하고 하니까 그 가기 전에 좀 더 지금도 현재까지도 명성이 나 계시지만은 더 저 명성이 나서 예, 이 나라에 불교계에 큰 별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도와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도 바쁜 시간에 예. 스님을 만나서 아주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